직맨으로 얼굴과 이름을 알린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이 아내의 외도를 저격하는 듯한 글을 게재한 후 논란이 되자 삭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인 황철순은 TVN 코미디 빅리그의 직맨으로 활약하며 얼굴과 이름을 알린 인물이죠. 또한 그는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0년 피트니스 모델 출신인 현재의 와이프와 결혼했으며 쓰라의 두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14일 새벽 황철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도 병신이지만 뭐하러 열심히 일하고 뭐하러 돈 벌려고 고생하냐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트레이너 A씨와 황철순의 아내 B씨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이 담겼죠. 대화 내용 속 B씨는 우리 딜하자, 내가 너 여자 소개시켜주겠다, 나 연애할 테니 모른 척하라 라고 말했고 A씨는 세상은 그런 건가 보다, 충성 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B씨는 소개해주겠다, 대신 나도 소개해달라 라고 말했고 A씨는 이 정도면 누나는 예술가 만나셔야 된다, 웬만한 체육인은 이라며 웃었습니다. 이에 B씨는 완전 일반인 만나고 싶다, 체육인은 안 된다 라고 말했고 A씨는 일반인은 매력이 안 느껴지실 텐데 라고 화답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황철순은 A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와이프랑 카톡 공개 수배한다, 연락달라 라는 멘트를 덧붙이기도 했죠. 이에 네티즌들은 하 퐁퐁이 형 장난일까? 장난치곤 아내분 멘트가 좀 심한데? 황철순 돈도 많이 벌 텐데 마누라 잘못 만나서 불쌍하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현재 황철순은 관련 게시글을 모두 삭제한 상태인데요. 논란이 된 해당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